안녕하세요, 리니아 갤러리입니다. 오늘은 리니아 갤러리 역사상 최연소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그 피아노 장난감을 좋아한다는 라나 양입니다. 예, 라나 양 나와주시겠어요? 네, 라나 양 자기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저는 8살이고 피아노를 좋아하는 8살 라나입니다. 아, 피아노를 좋아하는 어린이시군요. 오늘은 특별히 오르골 그 피아노를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직접 라나 양이 가지고 노는 피아노인가요? 네. 아, 라나 양이 가지고 노는 피아노 직접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이 피아노 장난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 라나 양이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어떻게 되죠? 먼저 뒤집고, 그죠? 뒤집고, 예. 그 다음에 몇 번 정도 돌려주면 되나요? 3번. 야, 3번. 제가 돌리겠습니다. 3번, 1번. 2번, 3번, 네. 라나 양, 그런데 이 3번이나 돌렸는데 이 피아노 장난감이 작동을 안 해요. 왜 그런 거죠? 뚜껑을 열어야 돼요. 네, 뚜껑을 열어야 되는군요. 그러면 라나 양이 뚜껑을 열어서 피아노 장난감을 작동시키겠습니다. 자, 뚜껑을 이렇게 열면, 와! 뚜껑을 여니까 멜로디가 들리고 닫으니까 다시 멈춰요. 되게 신기하네요. 라나 양, 발레리나는 어떻게 춤추게 만들죠? 먼저 뚜껑을 열고, 아, 발레리나를 여기 그 피아노 장난감을 보시면요, 여기 동그랗게 발레리나가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에, 네, 여기다가 네네, 아, 그렇구나. 여기다가 발레리나를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뚜껑이죠? 예, 네, 뚜껑을 열면은 발레리나가 춤을 춥니다. 너무 신기해요. 우리 그 라나 양도 같이 춤을 추네요. 네. 자, 그리고 라나 양, 그 이 유리 안에 뭔가 투명한 게 보여요. 이거는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죠? 이거를 뚜껑을 어떻게 하죠? 열고, 아, 이 안에 지지대가 있어요. 네. 열고 지지대를 열면 진짜 실제 그랜드 피아노처럼 이게 위에 뚜껑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닫고 수납도 가능해요. 아, 지민 양이 너무 잘 시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레리나는 항상 이걸 닫은 다음에 작동을 하는 거죠? 네. 아, 그렇구나. 예, 이렇게 발레리나는 윗뚜껑을 세우면 작동을 안 하고요. 예, 닫은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춤을 춥니다. 자, 춤 보여주세요. 아, 너무 재밌는 장난감이네요. 건반도 너무 이렇게 그 라나 양 말로는 너무 디테일하게 잘 표현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지금까지 피아노 장난감 전문가 라나 양과 함께 그 장난감 피아노를 리뷰해봤습니다. 예, 라나 양, 그 오늘 촬영한 소감이 어떤가요? 너무나 재밌었어요. 아, 정말 재밌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너무 최연소 그 게스트라서 약간 좀 산만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예, 다음에 더 재밌고 흥미로운 장난감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